여기 계신 분들은 애국운동을 바로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 방법론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 여러분들은 뭐 다 연세가 보니까 60, 70, 80까지 되신, 80대까지 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대한민국이라는 금자탑을 만들어내는데 다 한 손가락씩, 한 삽질씩 하신 분들이니까 지난 생애를 아주 보람있게 꽉 차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건설하고 생산하는 사람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들은 깽판 세력이고 건달 세력입니다. 깽판과 건달은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적어야 돼요. 깽판하고 건달 치는 사람이 공무원이 된다, 국회에 들어간다, 심지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가 손바닥에서 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태아의 경우라도 손발 잘라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머리에 들어가면 이 한 국가의 조종실 몸에 뇌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딱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1948년부터 시작한 이 헌법이 헌법체제가 비틀거리면서도 또는 갈짓자로 가면서도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한국은 앞으로 갔지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국가 이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방향. 이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든지 막 기차든지 방향을 거꾸로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기차표를 타고 어느 열차를 탔는데 목표 지점이 나는 경성북도 용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좀 늦더라도 완행이지만은 어차피 그 기차는 용주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용주로 가는 기차표를 탔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저 전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하면은 그 기차는 빨리 달릴수록 빨리 달릴수록 목표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념이 한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그것이 실증된 것이 한국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정치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1997년 대통령 선거와 2002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때 왜 이회창 씨가 졌느냐. 전략을 잘못 세웠다. 전략을 뒷받침한 이념이 무장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이념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아까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치로 도입을 하면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반대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비하 구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 헌법 세력과 반헌법 세력. 구체적으로 김정일 편과 대한민국 편 이렇게 딱 가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거는 큰 사업이니까 자기 편을 분리해야 돼요. 김정일 편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편이다. 그게 대동단결이죠. 이게 전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념에서 나온 전략이 가장 큰 전략이 됩니다. 대전략이 됩니다. 1997년에 이회창 씨는 그런 이념 무장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그때 반대한민국적, 반헌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나라당과 대피가 대표하는 장민입니다. 그럼 당연히
김종필 씨와 손을 잡았다. 양보를 했어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선거에서 이념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 선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가장 큰 주제가 되었어야 되냐면 김대중 씨의 좌경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면으로 선거를 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다 이념구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파를 대표한다는 김종필 씨가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 씨가 손을 잡아가지고 DJP 연합이 만들어지고 호남 좌파 충청도 연합세력에서 당선됐습니다. 30만. 바로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2002년에도 똑같은 실수가 있었죠. 그때는 JP가 했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정몽준 씨가 했죠. 정몽준 씨는 누가 봐도 우파입니다. 우파 여야 하는 사람. 그럼 이회창 씨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몽준 씨와 제휴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놓쳐버렸습니다. 정몽준 씨가 지지 세력을 가지고 노무현 세력과 손을 잡는 바람에 5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념이 바로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방향과 큰 틀을 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무장이 안 된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를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우습게 보는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집니다. 다행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보다는 훨씬 더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10년 대통령이 아니에요.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2012년이 딱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과 좌파로 불리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건물 안에서 동거를 하고 있어요. 1층에는 누가 사느냐 하면은 좌경적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40대, 30대, 20대 분이야. 여기에서 지금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이 3층이 됩니다. 1층에는 정교조 세대, 2층은 386 세대, 3층에는 5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더구나 통일을 앞두고 이런 나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정교조 세대와 386 세대가 손을 잡는 상태, 어깨동무 돼가지고 가는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를 합쳐놓으면 공통분모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첫째, 김정일이한테 분노하지 않는다. 김정일이가 나쁜 놈이다. 김정일 그놈, 학살자, 독재자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김정일이라는 말을 들어도 뭐 부시나 오바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같은 반응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또 극악한 사람은 김정일의 호감을 갖고 있다. 그보다 더 극악한 소수는 김정일을 추종하고 있다. 추종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 생일 때는 현지서 가지고 보내는 인간들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은 김정일 네가 말살하고 있는 북한 도포 300만이 굶어 죽었다. 지금도 맞아 죽고 굶어 죽는다. 키가 남한 남자보다 북한 남자 평균치가 13cm나 짧다. 평균 수명도 한 15년 정도 짧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즉 북한 동포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는 같은 정서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않는다.